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식용곤충을 좀 준비했는데요. 식용곤충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며 고기, 그리고 생선, 뭐 달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게다가 고기에는 없는 탄수화물까지 가지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지방 중에서도 75%가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소, 돼지 그런 거에 비해서 먹을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운동을 하면서 식용곤충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곤충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곤충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식용곤충에는 도매뚜기, 미럼, 굼벵이, 그리고 쌍벼락 귀뚜라미 등등 약 한 8종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미럼, 즉 갈색 거절 유충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요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이제 샐러드에 넣든 뭐 갈아 먹든 어떻게 먹든 일단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짝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이제 고소한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요.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드디어 완벽히 익혔습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먹어보기도 하고 닭가슴살에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하고 쉐이크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럼 3종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4종 세트긴 한데, 자, 먼저 미럼, 샐러드, 닭가슴살과 미럼의 조합, 그리고 오리지널 그냥 미럼 튀긴 거, 그래서 미럼을 넣고 가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음식을 3가지, 아니 총 4가지를 완성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미럼 샐러드입니다. 이게 바로 미럼 샐러드고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여기 제가 닭가슴살하고 미럼 이렇게 튀긴 거 같이 놨고요. 여기 오리지널 양 튀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럼 쉐이크, 이거 제가 미럼을 넣고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단 오리지널 미럼 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크를 해서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미럼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진짜 미럼을 완전히 태워버렸었어요. 모르고. 그래서 프라이팬 다 태우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적당히 튀겨가지고 진짜 맛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이게 탄맛도 없고 그냥 고소해요. 되게 고소고소한 그런 맛 끝입니다. 식감은 살짝 이제 아삭아삭하면서 이제 바삭바삭한? 덜 튀겨서 그런지 조금 아삭아삭한 느낌이면서 좀 이제 걸리는 게 좀 있어요. 살짝 껍데기 그런 게 좀 있고 속은 이제 아주 고소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닭가슴살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닭가슴살과 미럼의 조합 어떨까요? 진짜 단백질이 엄청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이거라고 해서 같이 해서. 이게 보통 이제 닭가슴살을 드시면 되게 맹맹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무맛이잖아요. 솔직히 담백하다고 할까요? 그런 맛이 있긴 한데 미럼을 같이 먹어서 미럼의 그 고소한 향이 같이 나가지고 진짜 좀 먹을만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는 좀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덜어왔거든요. 이렇게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바꿔서. 자, 여러분, 대충 섞인 것 같으니까 바로 먹어볼게요. 이게 샐러드 자체가 이제 되게 한층? 어쨌든 되게 신선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스 같은 게 좀 쏘니까 그런 걸 이제 또 고소하게 미럼들이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미럼 같은 걸까?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이것도 나름 별미예요, 별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엔 마지막으로 미럼 단백질 쉐이크를 마셔보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비주얼은 일반 단백질 쉐이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미럼하고 이제 단백질하고 우유 좀 갈아서 넣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고소하다. 이게 건더기 넣으니까 그냥 씹는 맛도 있고, 보통 단백질 쉐이크라면 이제 좀 되게 텁텁한 느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제가 먹을 땐. 근데 이거는 맛평가라 어쨌든 미런 맛이에요. 미런 맛인데 고소한 느낌? 야, 여러분, 이건 진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제 미럼 자체에 단백질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먹으면 진짜 맛도 괜찮고 효능도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진짜?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름들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봤는데요 확실히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뭐 샐러드를 먹든지 뭘 하든지 괜찮은데 제가 꼭 추천드린 거 미럼 쉐이크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운동하시고 나서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